짜잔! 안녕하세요. 흥PD의 학교급식 사건의 흥PD입니다. 시흥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점심도 같이 먹고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에피소드와 함께 고민 상담도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같이 해볼 예정이고요. 그래서 처음 찾아온 곳이 바로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애들 막 뛰어. 와, 벌써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. 안녕. 니네 몇 학년이야? 1학년? 고등학교? 중학교? 아, 여기 학교가 고등학교와 중학교 같이 있어? 니네 중학교가 학생이 몇 명이야? 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? 163명. 한 학년당 교학급식 해서. 근데 식사하시는 걸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랑 여자 선생님이랑 따로따로 드시네요? 선생님들 빨리 식사하시고 드세요. 속도가 빨라요. 속도가 빨라요. 처음에 다른 차이. 처음에는 속도에서 먹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못 따라가겠더라고요.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. 여기는 비밀의 공간인가? 이 학생들은 왜 저기서 밥 안 먹고 여기서 먹어요? 왜 이거는 친구는 왜 나눠 먹어? 조리과학부에 과가 어떻게 있어요? 조리과 단일이에요. 아, 단일? 저희 과가 없어요. 아. 요거는 뭐야? 색깔? 저희는 기수별로 이렇게 나눠서 사품을. 3학년이면 몇 학년? 저희 3학년. 3학년. 남색은? 2학년. 이제 자주 색깔 들어오면 1학년인데 내년에는 어떤 색으로 바뀔지도 몰라요.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. 네? 3학년 학생 몇 명이야? 저희 한 학년당 240명. 240명? 그러면 거의 한 900명 정도 되네? 네. 2학년들 중에 혹시 기숙하는 친구들 있어? 기숙사요? 저요. 기숙사 많아요. 니네 그러면 한 구석에 다 먹어? 네. 네. 여기서. 아침 잘 안 먹지 않지? 그냥 먹어 생각합니다. 어때? 점심보다는 원래 아침 저녁이 더 맛있어요. 1학기 때까지만 해도 급식을 너희들이 학비에 통해서 먹는데 2학기부터는 무상급식도 바뀐 거 알아? 저희 학교가요? 왜 먹어요? 경기도 내가 다 바뀌었어. 어? 진짜요? 살이 왜 급식이 안 되는 거예요? 성화 안 되는데? 조리실에 들어간다면 해보고 싶은 급식이에요. 급식왕에서 했던 메뉴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. 맞아요. 항상 뭐 플레이팅도 조금 조금 이렇게 담으니까 많이 하면 맛이 없어지지 않아요. 그렇게 따지면은 저 안에서 조리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대량을 하시면서 맛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밥좀 맛있게 먹자 우리. 아니 니네들 왜 남겨? 예전부터 계속 5끼 넘게 먹어요. 저 아까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. 너무 맛있겠는 거지? 민트 초코 폰 맛있어요. 갑자기? 집에는 얼마 원에 한번 줄까? 한 달에 한두 번? 멀리 다녀요, 얘밖에 없어. 부모님이 뭐, 데리러 오거나 그러진 않으시고? 기차 타고 가면 기차 역에? 네, 역에 데리러. 친구들 중에 이름에 시자나 흥, 민자 들어가는 친구, 흥민. 저요. 이번에 새로 제가 듣는 것 같아요. 바뀐 시흥시 마스코트. 저희를 지내는데 얘가 해로고 얘가 토로야. 저희 지지 마. 나 이름에 민 이름 개명하면 안 돼. 개명하면 안 돼. 저 이름에 민 들어가요. 어? 민 들어가요. 민? 네. 아, 김유민이에요. 나보다 부자꾸 들어가요. 야, 얘 이름 뭐야? 맞아. 야, 얘 이름 뭐야? 김유민. 봐봐요. 맞잖아요. 김유민.
진짜 들어가는 애를 찾아와. 니네 아까 체육 시간이고 지금 체육 시간 아니잖아. 네. 체육복 입고 있어. 바로 수업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이게 없었어. 이게 점심시간에 가르면 되죠. 진짜 뻔뻔한 앞에서. 야,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다들 리액션. 모르겠어. 몰려. 저희 통 편집하시면 안 돼. 완전히 그러시면 안 돼. 이렇게 많이 찍었단 말이야. 여기 6개 들어가요. 5개. 3미 민초 안 먹는데. 누가 또 편식해?